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39지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인 영킴 후보가 오늘 개표 열흘 만에 결국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사상 첫 한인 여성 연방 하원의원 당선을 기대해온 한인들도 안타깝게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39지구 선거 결과. 당초 영김 후보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지만 오늘 결국 상대 길시스네로스 후보에게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영김 후보의 득표수는 103,062표, 득표율 49.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시스네로스 후보는 104,003표를 얻어 득표율 50.2%, 0.4%포인트 차로 영김 후보에 앞서고 있습니다. 첫 한인 여성 연방 하원의원 탄생을 기대했던 한인들도 덩달아 초조해지는 모습입니다. 영킴 후보가 당선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좀 안타깝고 속이 타더라고요. 너무 능력 있는 분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한편 영킴 후보가 부정개표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후보 간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뒤늦게 나오고 있는 우편투표 개표 결과가 이미 개표된 투표소 개표분 결과와 거의 비슷해야 하는데 그 비율이 크게 벗어난다면 결국 부정행위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투표소 개표에서 앞섰지만 이후 우편투표와 잠정투표 개표가 시작되면서 민주당 표가 쏟아져 나온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현재 관련 증거는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김 후보 측은 최종 개표 결과가 발표되기까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은입니다.